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사고 비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궁을 하궁을 천궁지을 시궁을 궁을 하는데 뭐가 궁을이 뭐냐? 천궁지을 시궁을다. 천궁 이게 하도죠. 지을 낙서입니다. 그래서 하도를 궁도 이렇게 하도 예. 궁도를 얘기하기도 하고 지을을 지을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천궁 지을이 궁을이다. 그 천지가 합의됐다. 궁을이 합의됐으면 궁을이 된대. 궁을이 정도령이죠. 이름 일량 일념 역 궁을이다. 천은 양이죠. 지는 음입니다. 그래서 일량 이름이 궁을이다. 자하 선인 진궁을 이 보랏빛 노을이 안개가 있는 그곳에 예, 그 신성 같은 사람이 진짜 궁을이다. 진짜 정도령이다. 우성 하우성 천도 경전 시우성 우성 하는데 우성이 뭐냐 우우성 소의 성품 천도 경전 시우성 천도 하늘의 도를 받아 가지고 마음의 밭을 가는 것이 곧 우성이다. 세상의 밭을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밭을 가는 것입니다. 천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도를 전해 받아 가지고 마음의 밭을 가는 사람이 바로 우성이다. 이 천도가 뭐 누굽니까? 천은 궁궁이죠. 궁궁. 궁궁이 도를 얼렬한테 전해줍니다. 그 얼렬이 그래서 마음밭을 갈아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궁궁 얼렬이 돼가지고 정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성제야 우명성 천우지마 진우성 우성은 소의 성분은 원래 덜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는 덜에 있죠. 근데 야자를 보면 안에 전자가 있습니다. 밭전자 마음의 밭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 그곳에서 소울음새를 낸다. 소울음새를 음매하는데 엄마가 아니고 엄마를 찾아라. 엄마를 찾아와서 내 젖을 먹어라. 도의 젖을 먹어라. 감노회를 먹어라. 하면서 불사 영성의 진리를 그분이 설파하시는 겁니다. 청우지마 진우성. 하늘 소가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왜냐하면 무슨 일은 이 지상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지상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가 돼가지고 있는 분이 진짜 우성이다. 그분이 진짜 우성이고 정도령이다. 정시 하는데 정시가 무슨 정시를 말하는 것이냐. 만칠가삼 7-3이 이것이 정시다. 세상의 정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7-3은 10이죠. 10이 정시다. 10이 하나님이니까요. 하성부지 무후에 무슨 성인지 모르는데 무후에 뒤에 오는 사람이 없다. 정도령 다음에 또 뒤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령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내가 또 뭐 뒤를 이어 가지고 내가 또 뭐 천지공사한다 하고 단체 만들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헛공사요 마귀 장난이 되는 겁니다. 일자 종행 진정시 일자를 종행으로 하면은 이것이 진짜 진정시다. 십자도 십자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 종행을 하면 십자 십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정시다. 이 정자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정시다. 해인 하애인 견부지이 화우로 해인 하는데 해인이 뭐냐? 견부지 보고도 모른다. 화우로다. 해인은 이렇게 화우로 삼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 이게 합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화자 하화인 화자 하는데 도대체 뭐가 조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인인 해인이냐 무궁조화인이 시 화자다. 무궁조화 해인에서 무궁조화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를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이 조화 화자를 그리고 무궁조화가 해인이 마귀를 죽이기도 하지만은 그 신선세계 천당극락에서 살아가는 양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해인 그 세상 곡식은 안 먹죠.
전의 전의 하전의 사면방정 시 전의 발전자의 뜻 전의 전의 하는데 전의가 도대체 뭐냐 사면방정 시 전의 내면이 아주 반듯하고 바르다 전자는 여기서 봐도 여기서 봐도 여기서 봐도 위에서 봐도 다 똑같이 아주 반듯하고 바르잖아요 그게 전이다 어느 모로 보나 반듯하다 그게 전자의 그기다 전지우전 변화전 전의 또 전 그리고 또 변화전이다 그렇게 정도령이 세 분이 오시는데 궁궁을 오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여인인데 그분 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을러리 해당이 되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세 분이 하나가 돼가지고 마지막 분에서 합일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변화를 입어가지고 정도령으로서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완성이 되는 거죠 묘술무궁 진전의 이 변화전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면은 그 묘한 제주 부르는 것이 무궁하다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게 진짜 전의 뜻이다 그 무궁한 조화가 다 나온다는 것이죠 종금종금 하종금 광채영롱 휘정금 종금종금 하는데 금운을 따르라 금운을 따르라 그게 무슨 말이냐 광채가 영롱한 것이 금이다 광채가 아주 영롱한 것이 그것이 금이다 그 금을 따라간다 이 금은 명은 불변 사람 몸이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의 몸이 아주 광채가 영롱하게 비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금의 세상이 되는 거죠 거기가 정도령이 거기에 계시는데 우리도 정도령과 하나가 돼가지고 정도령이 되어야지 그런 세상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일월무광 광희성 사불범정 진종금 일월이 없어도 빛이 납니다 거기는 일월 그 없어요 별도 없고 그렇지만 빛이 납니다 광채가 아주 희한한 그런 성이다 거기가 천당이고 극락입니다 거기가 하늘 어디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 마음의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불범정 진종금 사사로운 삿된 것이 바람을 범하지 못한다 사불범정 이것이 진짜 거문을 따른 것이다 그러니 마귀가 범하지 못한다 이거죠 거기는 발을정자 구세주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에 어떻게 범할 수가 없다 감론이 나오는데 뭐 죽는 거죠 마귀는 감론이 비치는 데는 진경진경 하진경 요마불침 희진경 진경진경 하는데 뭐가 진경이냐 요사설은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진경이다 상제예언 성경설 호리불자 진진경 하나님의 예언에서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참 틀 것만큼도 오차가 없다 그것이 진짜 진경이다 길지길지 하길지 다회선종식일지 길한 곳 길지길지 하는데 길지가 어디냐 다회선종식일지 여러 신성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있는 곳이 길지다 정도령하고 하나가 된 보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한마음 된 곳이 그게 길지예요 거기가 금성이고 거기가 한수변에 있다 이겁니다 결국은 삼신산하 우명지 개수범박식일지 삼신산 아래 소울음소리가 울리는 곳이다 그게 길지인데 이 삼신산이 세상에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또 동양에서 삼신일체를 말하는 거죠 정도령이 삼신일체예요 정도령이 아까 세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을러리 궁궁 을러리지만 두 분이지만 궁궁 을러리 합의되면 궁을이 되는데 중간에 여자 한 분이 더 계시가지고 삼인이 합의되는 거다 그럼 삼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정도령이에요 그 한 분 속에 거하시는 거죠 거기서 소름소리가 나온다 소름소리는 불사영성의 진리 말씀이죠 그러면서 감로회의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개수 범박식이죠 개수리 뭐 범박동
여기가 신천촌이 있었어요. 신앙촌이 있던 곳이죠. 거기가 길지다. 거기에 가히 삼신산에 그 삼신이 천지공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개감노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인진인 하진인 진목화생 시진인. 진인진인 하는데 진인이 뭐냐, 어떤 진인이냐. 진목화생 시진인. 진목 참 나무가 화생이 되어 나온 분이 진이다. 이 목은 궁궁이 육도 삼락으로 말하는 목운으로 옵니다. 목운으로 오고 그분의 도를 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감유록의 좀 주역의 49번째 개가 풍내 있겠는데 거기 보면 목도가 나옵니다. 목도. 그분이 예, 가지고 오신 분이 이제 그분이 진인이다. 천하 일기 재생인 해인용사 시진인. 천하의 한 기운을 가지고 다시 몸을 놔두신 분이다. 그분은 해인을 용서하시는 분이다. 진인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두 분의가 찾아가지고 도를 전해줘가지고 하나님과 이분이 세 분이 하나가 된 분이 해인 용서를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결국 도는 목도가 되는 거죠. 목도를 가지고 나머지 두 사람을 찾아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정도령이 되는 거죠. 그분이 해인 용사를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얼러리 궁궁의 영적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진목 화생 변화인 그 참 나무, 여기 나무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교감요록에서는 감나무, 성경에서만 감남나무라고 봅니다. 감남나무가 변화가 된, 변화를 입은 사람이다. 옥무하체 불변리 동방춘생 금화발. 옥, 옥은 지존자에 붙이는 단어죠. 흠과 티가 없는 옥 같은 옥체를 가지고 계신다. 흠과 티가 없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흠이 없어. 그런 옥체를 가지고 계신다. 지존자의 몸이죠. 그리고 불변리 변하지 않는다. 옥은 변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다른 문자 쓰면 금강불괴지신이라 그러는데 살았다가 죽으면 그건 변하는 거잖아요. 안 죽고 영생불변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신다. 그게 미륵불의 법신이 원래 그렇고 하나님의 빛 자체가 광명 자체가 불변이다. 삼일째 하나님의 빛이 마귀를 이기신 삼일 하나님의 빛이 그렇다. 동방충생 금화벌. 이 동방에서 봄 기운이 나와가지고 금화, 금꽃을 피운다. 이 금화, 금화가 바로 감노회인의 감노회인을 얘기합니다. 감노회인을, 감노회인의 본체가 되는 거죠. 금화, 금꽃인데 이런 금꽃에 대한 것은 불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륵 부처님한테서 이 금화가 나오고 여기서 빛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감노회인으로서 마귀를 죽이는 겁니다. 열방 호접 가물에 지평안철 변심령 천하인민 대호성. 세계 열방에서 나비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온다. 비행기 타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뭐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나비가 세상 나비가 오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춤추듯이 그 안에 사람 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온다.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지평관찰. 이건 저울이죠. 저울을 짚듯이 아주 평평하게 그 마음을 다 세밀히 살펴가지고 안찰하시고 마음을, 심령을 변화시킨다. 정도령이. 천하인민. 그래서 이제 천하인민들에 대해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그렇게 변화하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 미륵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되면 항상 마음이 즐겁고, 그래요. 여광여치 우명성 세인부지 조소시 점무천심하처생. 미친 듯 취한 듯 소울음 소리가 낸다. 명사불생의 진리를 이와 같이 그냥 막 미친 듯 취한 듯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파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세심 부지 모르고 조소 할 때 모르니까 조소를 하겠죠. 오로지 천심 하나님과 같은 것을 가지 않고 도대체 어느 곳에서 영생을 찾겠는가. 유명성 전부 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조소를 한다 이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우명십성 심길지 소오름 소리를 내는 십성지 그게 길지지만 십성지는 정도령이죠. 소오름 소리는 정도령을 찾아가라. 선각진 예언세 홍구장려 안적화. 선각자들이 예언 세상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 세상은 어둡고 두렵고 긴긴 밤이 계속되는데 돈에 눈이 빨간 그런 세상이다. 사람들이 참된 것을 참 진이 노는 그런 걸 생각지 않고 전부 다 그렇다. 호사다마 차실 상견 은쟁 초식구. 또 이제 내용이 좀 바뀌죠.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오늘날이다. 이 상견 은쟁 초식구는 옥고를 파자한 겁니다. 옥고. 정도령 옥고를 치르게 돼 있죠. 정도령에는 강정상 선생님이 말한 문왕도수 7년 옥고 치르는 것이 도수에 붙어 있습니다. 정도령은 정도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음해와 핍박을 받아가지고 7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궁궁을 오시는 분도 옥고를 또 치릅니다. 이와 같은 그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그 사람들하고 저 다른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음해와 핍박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잠시 불면에 그 액을 면하지 못한다. 옥고를 치르니까 굳이 가일 일선 무형 구제갈 10이죠. 10은 형상이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릴 수는 없는 거죠. 십성 양백 시구인 십성이 양백이죠. 양백이 태백과 소백 화도와 낙서 합의되면 양백이 되는데 거기서 십성이 나오잖아요. 그게 시구인이다. 시는 여기 오를 시자 썼지만은 사실은 화살 시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개감여러가는 일부러 한자를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시구하면 안다는 자, 알지자요. 알지자가 시구되는 거예요. 알지자, 시, 구. 그리고 십성인, 양백인을 알아라. 불고 좌우 전전진,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사중구생 원진리, 이 죽음 가운데서 죽을 인생들을 구해주는 것이 이 정도령이 펴는 원진리다. 어떤 데는 진리다. 출사앱생 신천촌. 정도령인데서 나가면 죽고 들어오면 사는 것이 이것이 신천촌에서 그런 거죠. 신천촌. 하나님을 신화하는 그곳에서 나가면 죽고 들어오면 산다. 조차불리 가상대 탄탄대로 영불분. 이 가상대 아까 승리대란 말이 나오는데 지어가지고 이게 연이어서 삼층으로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냐고 이 성리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앉는 자리는 두 자리를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 2층이 있는 겁니다. 세 분 나오지만은 세상에서 천지공사 하시는 분은 두 분이다. 육도삼락에 목운으로 오신 분과 거문으로 오신 분. 거문이 목운하고 합의되고 마지막에 정도령이 되지만은 이렇게 2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탄탄대로 영불명.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탄탄대로 해가지고 영혼들을 변치 않을 것이다. 유형 무형 양대중 도통 천지 무형외. 유형 형상이 있든지 형태가 없든지 그 두 개에 그게 이제 둘이죠. 형이 있든지 형이 없든지 거기서 중을 잡아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도통 천지 도는 천지로 통하는데 그 형태가 없는 밖에까지 통한다. 도통이 되면은 하나님 마음이 완전히 좌정하고 미륵 부처님 마음이 좌정하면 그게 도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불면토록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바로 미륵 부처님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래 되는 거죠. 조월시고 진각인 지을조자죠. 조월시고 우리 을시고 하면 좋다. 조월시고 이럴 텐데 이 을을 시고는 알지자입니다. 합하면 을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 이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을이 금운으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궁궁으로 오신 분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정도령이 되는 거죠. 정도령을 알아야 된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 정도령이 진짜 깨달은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귀천도신 시불효 제약만천 판단일 천신에 기도하라. 때를 그 시제 없이 쉼 없이 천신에 기도하라. 제약이 악죄 만천 이 제약이 하늘에 가득 차가지고 심판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 함량삼을 가한제 함량삼을 가한제 함량은 다함자에다가 양 양자죠. 그리고 요거는 궁궁으로 오신 박태선 장로님의 이 박씨로 오신데 그분의 본인이 함량 박씨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빛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거기 이제 3월은 인묘 진의 진이고 여기는 사가 되는 겁니다. 지지로 말하면. 그 진사 성인이 되는 거죠. 진사 성인. 이렇게 되면은 궁궁 을놀과 똑같은 거예요. 궁궁 을놀인 집에서 편안히 계신다. 아주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계시는 거죠. 그분은 이미 시공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고 항상 즐거움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량사물이라고 비밀이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박태선 장로님을 세상에서 모르고 이단이다 이렇게 하지만 알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청계 만정지월 백양 무화지일 무화일지 푸른 개나무가 뜰에 가득한 달이요 백양이 싹이 없는 날이다. 이제 이거 시적으로 이렇게 써놨지만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청과 백이 대조를 이루고 월과 일이 또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청은 동방이고 이 동방에 뭐가 개나무가 가득 찼다 하는 것은 보기가 좋죠. 월은 앞으로는 월세상이 되는 거죠. 월세계 가듯이 이상향 세계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런 게 있다 하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은 섭니다. 서 이건 사기 없다. 사기 없다는 건 뭔가 좋지 않잖아요. 그건 이때까지 일인데 아마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런 걸 대비를 시켜가지고 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녀 은일 삼상후화 선녀 은일 참 어렵습니다만 중간에 궁궁과 을놀이 있는데 그 사이에 오시는 분이 여인으로 오시는데 그분의 띠가 지띠예요. 갑자 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은일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 이 세 분이 이제 오시지만 그 세 분이 결국은 후반은 결국은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육체를 다 벗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서 죽든지 빛으로 돌아가시든지 간에 세상에서 보기에는 전부 다 후화합니다. 그렇게 써놓은 거고 십성 십초론 미복 정혈 불가생 열 군데 이긴 땅이라고 어디 뭐 장소를 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다 잘못된 거죠. 거기는 미복 정혈 혈이 아직 정해지 않아가지고 가히 산다고는 말할 수 없다. 지리 천리 십성 십성에는 물론 지리 십성도 있고 천리 십성이 있지만은 궁궁지 만물실 이 궁궁지라 해야지 궁궁지가 십성지 백십성이잖아요. 백십성 이게 돌려가지고 서로가 등을 대고 하면은 백십자가 나오잖아요. 보불 불자가 나오는데 거기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에 가면은 만에 하나라도 잃어버릴 게 없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산다. 이 말이죠. 유지무지 분별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나중에 판별할 때 화인저각불면옥 인수분별 양단일. 악이 쌓여가지고 완전히 하늘 꽉 차가지고 앙화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지옥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람과 짐승을, 사람 같은 사람과 짐승 같은 인간을 딱 갈라가지고 심판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 비화락지 혼돈세 서방경신사공음 정금묘수 대운이야. 비화락지, 나르는 불이 땅에 떨어진다. 이것이 소두무적이면서 육각팔인의 천화입니다. 천화. 이게 요새 말하는 펀데믹이에요. 펀데믹. 병이 이 전시구를 돌아가가지고 날아다니는 것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화는 이제 귀족이 마가 땅에 떨어져 퍼져가지고 세상이 혼돈스럽다. 이제 서방경신 사공 거문으로 이제 오시는 그분이 이제 거문을 따르면 좋은 수가 묘수가 된다. 살아날 길을 여기 종금을 하면은 살아날 묘수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정도령 따라가면은 정도령이 종금 금 따라서 오신 분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큰 운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아, 이것으로서 남사과 비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끝내고 다음 시간은 새로운 시로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